이래 뭐 빵빵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됩니까? 야무로야 이게. 앞으로 오복이 계속 쓰면서 매니아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합천 야로에서 벼 육모 운영하는 공대정입니다. 요번에 처음 저 오복이를 좀 쳐봤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거 뭐 친 포장하고 안 친 포장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뿌리 매트가 좀 유난히 좀 원래 좀 밤 기온이 찹고 낮 기온은 더워도 이 일교차가 많이 났는데 생각보다 뿌리 매트가 잘 되더라고요. 이거는 지금 나이가 먹은 묘라 가지고 좀 노랗고요. 저 짝은 좀 파란색은 좀 뒤에 나온 건데 좀 새파랗고 그 뭐 키나 이런 게 좀 야무게 커야 된다 해야 됩니까? 야무게 좀 커요 이게 보니까는요. 일단 이쪽에 매트 형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엄청 두껍습니다 이게. 그러고 완전 엉켜가지고 엄청나게 단단해요. 이것도 그렇고 요거는 일수가 좀 차이 납니다. 이게 한 일주일 늦게 파종행기고 일주일 전에 파종행기고 이거는 4월 16일 날 파종한 거고요. 이거는 한 4월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한 거라요. 근데 지금 자 요것도 매트 형성이 잘 되지. 이것도 야 이게 야무게 커야 된다. 야무게 큰다 해야 됩니까? 이게 엄청난 야무입니다. 다른 해보다 많이 빵빵하게 좀 빵빵하게 큰다 합니까? 이게 영양제는 저 오복이 600리터 물통에다가 오복이 500ml 짜리입니까? 그거 한 병 까여가지고 야 그 조리로 물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. 예, 그러고는 다른 거는 뭐 그래 친기 없어요. 보통 저 짝이 지금 파란 모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저거 위주로 쳤는데 생각보다 뭐 잘 됐어요. 저거는요. 저거는 뼈가 하고 품종이 틀린데 좀 많이 깨어났습니다. 이 모가 거진 가해용은 약간 컸고 거진 땅이 붙었었는데 오복이 좀 치고 해가지고 좀 뭐 많이 깨어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거는 친 건 없어요. 이거야 그대로 뭐 이거는 일수도 며칠 안 됐는데 매트 형성도 다른 저 날짜 치고는 매트 형성도 많이 됐고 거진 균일하게 지금 요 큰다고 보면 돼요. 이 짝에 약 이 완전 가운데는 없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래 올라왔습니다 지금. 그 다음 다른 뭐 입꽃병이나 뭐 이래 짤룩병도 없고 안에 보시면 깨끗해요 뭐가. 요거는 뭐가 엄청 안 좋았는데 많이 깨어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 뭐 안 좋은 점은 특히 모르겠어요. 뭐 물에 잘 희석되고 뭐 그런 거는 또 좋고 사용하기가 참 편하네요 이거는요. 뭐 찌꺼기도 남는 것도 없고 그게 좋습니다. 오복이 일단 육모 뭐 무조건 하고 제 주기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 양파 마늘깨도 내년부터는 좀 치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. 제가 육모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 육모장의 소비자들은 건강한 모를 사 쓰는 게 영덕입니다. 그래야 병처리도 본 다음에 나가서 병처리도 없고 다른 뭐 수확량부터 해가지고 뭐가 본 다음에 가서 건강하게 크니까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오복이를 일단은 이거는 지금 1차만 쳤는데 한 2-3일 내로 오복이를 한 번 더 치고 그때 또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. 그러고는 주기적으로 지금 뭐 두 분 들어가는 거는 계속해서 10일 간격으로 칠 생각입니다 지금. 그러고 뭐가 또 깨끗해요. 싹 다 보면은 안에 뭐 뭉개진 것도 없고 이것도 처음에는 좀 뭉개지거든요. 요런 데 보면은 좀 뭉개지는데 곰팡이성 이런 것도 없어지고 예 깨었네 이게야.
이게 오복이 치가지고 좀 많이 건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인데 뭐 이왕 하고 나면은 본답에 나가서도 이거는 뭐 몸살 안 하고 계속해서 잘 클 것 같습니다. 이쪽은 뭐가 제가 오복이를 안 쳤거든요. 안 쳤는데 뿌리 매트가 조금 저짝 거보다 부실할 걸 합니다. 색깔은 흰 건데 흰 좀 그렸는데 뿌리 매트가 보면 좀 부실해요. 이렇게 잘 깨지고. 차이가 밑으로 보면 표는 없고 옆에 보면은 확실히 이 차이가 납니다. 오복이 써보니까는 저작가하고 이작가하고 친가하고 안친가하고 확실히 표가 나는데 앞으로 오복이 계속 쓰면서 매니아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복이 생각보다 저 처음 써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. 계속 앞으로 계속 뭐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이거요. 여러분도 벼나 뭐 다른 작물에 많이 한번 써보십시오. 오복이 화이팅!